자, 안녕하세요. 뻥튀기TV입니다. 안녕하세요. 뻥튀기TV의 땀비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아반떼 N을 페이스리프트. 아반떼 N 페이스리프트 최초죠? 이거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이브이나인도 영상 그렇게 찍어서 올렸는데 문제돼가지고 내리고. 이것도 문제돼서 내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최초로 또 가져왔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아바떼 M 페이스리프트 우리가 위장막 때 한번 리뷰를 한번 했죠. 네, 그때는 시그니처 컬러였잖아요. 맞아요. 네, 시그니처 컬러인데 이번에는 블랙 색상입니다. 어, 근데 저는 블랙 색상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블랙 색상 확실히 이쁘긴 해요. 그죠? 네. 왜냐하면 N 라인은 이런 빨간 디테일이 그쵸? 다 보여.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관리하기가 좀 불편해서 좀 그렇지. 네. 검정색이 진짜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 어, 너무 잘 빠졌어요. 네.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블랙이 뭐 다 똑같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은 블랙이요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 굉장히 좋다. 블랙 펄 빛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일단 전면부를 한번 보실게요. 네. 전면부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아반떼를 한번 리뷰를 한번 했죠. 그 라이트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의 네. 바뀐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아반떼 N이다 하면 네. 이 크롬 라인도 약간 좀 색깔을 좀 구분을 지어서 좀 변형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맞아. 이 DRL에 딱 들어가면서 주간주행 등이 딱 나왔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N이라서 현대 고유의 엠블럼 로고가 블랙입니다. 이거 블랙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잘 빠졌어요. 네, 일반 아반떼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얘는 블랙으로 나옵니다. 아, 이게 다 N의 상징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N의 상징이죠. 네, 원래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그릴 부분에다가 N 로고를 원래 왼쪽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N 로고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이게 N이 딱 있음으로써 아, 나는 N이야. 약간 양카야. 약간 이런 느낌. 양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하단 부분에 이제 립이라고 하죠. 네. 네, 립 쪽이 이제 이렇게 약간 뻑큐. 아, 뻑큐, 뻑큐. 네. 아, 나는 N이야. 약간 양카야. 아, 근데 이거 색상도 약간 레드 컬러 같으면서도 코랄빛이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현대가 고유의 그 N 라인. 네. N 라인과 그다음에 N과 이렇게 고유의 포인트를 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블랙 이 하이그로시 그릴과 이 하단 부분에 이 빨간색 레드 띠가 굉장히 조화로워요. 근데 이루어 잘 이루어졌다. 네, 그리고 그릴이랑 이 범퍼가 나뉘는 것도 너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세대 모델은 이렇게 합쳐져 있어서 약간 스파이더맨 같았으면 이번에는 배트맨 같은 느낌이에요. 전세대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중간 부분에 무광으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얘도 똑같이 이제는 무광으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라이트가 얇아졌잖아요. 맞아요. 얇아지면서 여기. 조금 더 이뻐진 모습. 어, 눈이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날렵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좀 뭐 조화를 이룬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쵸, 그쵸, 그쵸. 자, 이번에 휠을 보고 계세요. 네. 이번에 휠이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원래 동글동글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전 모델의 휠도 굉장히 디자인이 이뻤는데 네. 이번에 휠 디자인이 더 이뻐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날렵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아무래도 스포츠성 차다 보니까 미쉐리엠 PS4S 뽀뽀 어? 미쉐리 PS4S 왜요? BMW도 뽀피잖아요. 아, 그건 브레이크 뽑히죠. 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이제 대용량 브레이크. N 브레이크가 들어가죠. N 캘리퍼. 네, N 캘리퍼. 근데 이제 네. N 퍼포먼스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악세사리로 또 이제 포피 시스템을 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옵션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는 이제 악세사리라서 조금 비싸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측면 부분은 뭐 우리가 예전에 아반떼 리뷰했듯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동일해요. 네. 네. 동일한데 이제 사이드 미러 부분에 우리 담비가 좋아하는 서라운드 뷰가 달려있다. 맞아, 이거 360도로 봐야죠. 굳이 안 봐도 돼요. 360도! 카메라, 어디가? 카메라 안 잡혔는데.
360도. 자, 뒤에 리어를 보고 계십니다. 네. 리어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범퍼만 약간 커졌다? 범퍼가 커졌다. 네. 범퍼가 커지진 않죠. 범퍼의 아니, 약간. 아, 범퍼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네. 이 디퓨저. 네. 디퓨저 하단 부분이 조금 변경됐다. 아, 디퓨저 부분이 네. 조금 변경된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디퓨저 하단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약간 그 후방 리플렉터가 이렇게 네. 위로 올라갔다. 맞아, 거.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반사판이 위로 올라온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테일 램프의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펠스에 부착된 네. 거 이번에 거의 다 동일해요. 네, 동일해요. 이거는 조금 아쉽긴 하다. 어, 근데 그래도 요 로고. 로고가 우리 아마때 항상 리뷰할 때마다 로고가 이번에 글씨체가 바뀌어가지고 네가 맨날 그랬잖아. 이거 에바라고. 아, 맞아. 이거 A 그냥 돌려놓고. 어, 에바. V 돌려놓고. 어. 그리고 이제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 브레이크 등에 보면은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스포일러 부분에 달려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제 하단에 달려있어. 달려있는데 막혀있죠. 그게 뭐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불법이니까 아직 합법적인 게 아니거든요. 합법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국토부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머플러의 그 외경. 네. 외경 사이즈가 좀 커졌다고 했죠? 네, 여기 이렇게 주먹이 들어가요. 원래 주먹 들어가요. 아니, 더 커졌다는 소리죠. 이렇게. 아, 네네네. 그러니까 외경 사이즈가 조금 더 커져서 이 네. 배기음이 조금 더 데시벨이 올라갔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아, 팝콘 소리 빵빵빵빵. 네, 이따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빵빵빵빵. 자, 아반떼엔 트렁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열어요? 아유, 전동 근데 아니야. 근데 얘는 스포일러가 달려있어서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네. 그 예전에 기본 아반떼는 살짝 이렇게 툭 하면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는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너무 불편해요. 손잡이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 내릴 때? 네. 아, 그렇죠. 내릴 때. 더러우면은 손에 묻고. 아, 그 부분은 또 깨끗하면 조금. 깨끗하면 지문이 묻고. 맞아. 이게 맞아. 뭐야.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긴 해. 우리가 트렁크 부분을 공간 넓이를 보면요. 네. 기존의 아반떼랑 똑같기 때문에 달라진 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근데 깊이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깊이감은 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단점이라고 얘기했던 게 있죠. 아, 나플라플 이거 얘기해도 돼? 아, 얘기해도 돼? 나플라플 이거 너무 너무 빈약해요. 네, 그 원래 이게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 짐을 좀 무거운 걸 많이 싣고 다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눌릴 것 같아요. 눌려요. 네, 그리고 그 중간 부분 약간 단단하게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네. 나중에 또 눌리더라고요. 이제 N이다 보니까 네. 롤 케이지 뒤에 리어바가 달려 있습니다. 저기 안에. 네, 그러니까 얘는 차박이 안 돼. 왜냐면 시트를 폴딩을 한다 해도 롤케이지 때문에 차박이 안 되지. 아니 근데 얘가 2열 시트를 젖히고 뭐 캠핑 가시는 분들은 짐을 실을 수 있는데 짐을 아예 못 실네요? 아니죠. 짐은 실을 수 있죠. 그 사이사이마다. 이 사이사이마다? 그렇죠. 아, 너무 적지. 자, 아반떼인 실내를 보고 계십니다. 네. 벨트 뭐하러 매요? 운전도 안 할 건데. 차 가지고 훔쳐가려고. 자, 기존의 아반떼인 타보셨어요? 아니요. 기존 아반떼인 못 타봤어요. 기존의 아반떼N이랑 다른 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바뀐 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컬러감이 시그니처 컬러로 들어가는데 네. 아, 이거 블랙 컬러로 그냥 넣어주지. 그것 때문에 불만점 많은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스티어링 네. 휠이 이게 뭐예요? 근데 N라인들은 그러니까 N들은 네. 전부 다 핸들이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다 똑같아요. 아니 외장 컬러랑 같이 동일하게 넣어주지. 그리고 이제 아쉽다. 해당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차량은 네. DCT 미션이라서 거기에 핸들 쪽에 보시면 뭔가 하나에 또 빨간색 버튼이 있죠. 아, 이거 NGS. NGS가 뭔지 아세요? NGPS. 360도! 우리가 얼마 전에 GV60 시승차 대여받아가지고 시승을 했었죠. 네. 거기 핸들에 보면 무슨 버튼이 있었죠? 부스트. 똑같아요. 아, 그럼 예. 부스터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 순간적으로 출력을 확 올려주는. 아. 계기판에 옆에 보시면 진짜 아쉬운 점이 딱 하나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달려있어. 아, 근데 이건 왜 있어요? 그니까요. 원래 기존에 아반떼도 있었잖아요. 네. 얘는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에다가 뭐 부스트 게이지라든가 네. 조금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달아줬으면은 조금 더 한층 더 돋보이고.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엔들은 필요해요. 왜? 이게 산을 타시는 분들이나 네. 약간 좀 과격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운전하시면서 그쪽을 잡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잡아요? 네. 아, 이렇게? 아! 자, 그리고 목 뒤에 보시면은 N 로고가 딱 선명하게 적혀 있죠? 네, 여기 있어요. 네, 그것도 야간에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저번에 봤을 때는 시트 중앙에 있던데 네. 얘는 좀 다르네요? 시트 중앙에 있던 거는 약간 시트 타입이니까 두 가지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훨씬 이쁘다. 그죠?
우리가 일반 아반떼 엔진룸 보셨잖아요. 네. 그때는 약간 좀 허황하니 뭔가 좀 이렇게 없어 보이고 비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아니죠. 꽉 찼어요. 네. 왜냐면 일반 아반떼는 0.6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2.0이거든요. 2000cc. 네. 그래서 이제 엔진의 크기도 물론 이제 차이가 좀 있겠지만 네. 또 이제 과급 엔진,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엔진이 꽉 차 있죠. 밑에 뭐 뒤에 보시면 이제 터빈도 있고, 네? 뭐 흡기 쪽은 이건 그대로네. 이거는 기존과 그대로네. 근데 엔진의 구조 형식이 바뀌지는 않았어. 자, 이렇게 아반떼 N을 최초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솔직히 최초는 아니에요. 왜냐면 쇼카라는 동생이 그 몰래 스파이샷을 찍었더라고. 봤어요. 네. 그거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몰래 찍으시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최초 하자. 두 번째 최초요? 네. 그럼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아바떼 N이 나왔는데 네. 솔직히 좀 아쉽긴 합니다. 좀 크게 좀 변경이 됐으면 좀 어땠을까. 네, N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면 좀 약간 엔진 쪽에 출력을 좀 건드려서 출력이 좀 더 좋아진다거나.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페이스리프트잖아요. 맞아요. 풀체인지가 아니거든요. 그럼 풀체인지 때는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네. 근데 저는 현대차의 고성능 차는 N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비싼 차를 사기엔 좀 아쉽고 그래도 좀 저렴하게 사기에는 이 아반떼 N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상 아반떼 N 리뷰를 우리 담비랑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뭐 단점을 얘기하고 장점을 얘기해도 살 분들은 사시는 게 바로 아반떼 N이에요. N은 살 것 같아요. 네, 매니아층 찾아보니까. 그러고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요. 맞아요. 근데 국내 도로에서 저 약간 오명이 있죠. 네, 약간 그 양카의 이미지. 양카. 나는 N이야. 약간 양카야. 네. 너무 막 달린다. 그게 왜 조금 저래. 아쉽긴 해요. 약간 이런. 네, 왜냐면은 네.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차에 대해서 막 좀 이렇게 자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네. 되게 안전하게 그냥 천천히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데 맞아. 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약간 좀 과격하게 운전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운전을 꼭 같이 시작했으니까 달려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 이상 여러분들 아반떼 N 리뷰를 한번 살짝 한번 해봤습니다. 네. 시승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이 해당 차량은 또 전과 같이 EV9과 마찬가지로 남바가 없는 관계로 운전하면은 네. 안 됩니다. 운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상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들어가세요.